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홍영매카드 지난화에서는 신나는 축제 현장에서 다이니소어 두 마리나 채집이 됐어요. 한 마리는 모사, 그리고 한 마리는 테리지노. 게다가 2대2 배틀까지 했다는데요. 엄청 짜릿했어요. 그렇다면 공룡메카드 24화 루이킴은 외로워. 루이킴이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루이킴, 그동안 안 나와서 외로웠던 거야? 그럼 루이킴을 보러 가볼까요? 슝슝. 루이킴 안녕! 오랜만이야! 5분만 더 잘래. 5분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내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빠다. 루이야, 못 본 지 오래됐구나. 바빠서 좀처럼 집에 못 가는데 이해하지? 혼자서도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 그럼 또 연락하마. 우리 아들, 엄마가 바빠서 미안해. 이제 일주일 뒤면 집에 가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으렴. 우리 아들 사랑해. 치, 아빠도 엄마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시잖아. 어? 오늘이 중요한 날인가 보네. 왕자님 안녕히 주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저씨들한테 축하받아봤자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그래도 애써 준비했는데 서운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어서 나갈 준비나 해! 왕자님! 아, 예! 알겠습니다요, 왕자님! 알겠습니다, 왕자님! 어? 루이킴 생일이야? 축하해! 응? 루이킴, 너무 슬퍼하지 마. 1호 아저씨가 있잖아. 어? 저기 좀 봐!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나 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용찬이는 어디로 갔지? 저희 식당은 음식 무한 제공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무한 제공이라고? 좋았어. 내가 몽땅 먹어치워야지. 무리하지 마. 박사님께서 과식하시고 탈나셨던 거 몰라? 그래, 너무 애쓰지 마라. 나용찬 강우람 안녕. 안 됐지만 여길 정복할 사람은 바로 나야. 맞아. 우리 우람이는 삼계탕 한 그릇, 치킨 한 마리, 빵 다섯 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세계 최강 먹기왕이지. 치, 제법인데 강우람.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거든. 나한테 감히 덤비겠다는 거냐? 이번 기회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에휴, 누가 라이벌 아니랄까봐. 이제는 많이 먹는 것 같고도 싸우니? 내가 먼저 잡았거든. 비켜, 내가 먼저 잡고. 또 시작이구나. 행사장이 엄청 넓습니다요. 정말 큽니다. 이 행사도 내 생일을 기념해서 매년 열리는 거라고. 아빠는 잊으신 것 같지만. 이거 봐라! 멋지다! 와, 정말 좋네. 우리 딸 대단한데? 제게 제일 커요! 시시하긴, 저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왕자님, 혹시 외로우신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머, 너도 캡처카가 있구나? 캡처카도 그렇고, 너 채집가 맞지? 누구십니까? 넌 뭔데 반말이야? 난 칼로비스다. 오랜만이다, 아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역시 너도 날 기억하지 못하나? 같은 채집가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지.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친하게 지내자니? 정말 부럽습니다, 왕자님. 루이킴, 쟤 조심해야 돼. 내 눈엔 하나도 안 예쁘거든. 살았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에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래도 질 순 없잖아. 난 이제부터 시작. 쟤들은 무이랑 틸 알아? 친구 안 해. 같은 채집가라면 더더욱 싫어.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잖아. 친구하자, 응? 조심해, 루이키! 어? 어? 뭐 하는 거야, 티라라! 나영찬? 너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나영찬이 방해하는 바람에 아쉽게 됐네. 그럼 또 봐! 저런 채집가가 다 있었어? 다이니소어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랬군. 네가 안 도와줬어도 내 건 내가 지키거든. 그래, 꼭 잘 지켜라. 아, 근데 여긴 어쩐 일이냐? 어? 설마 혼자 놀러 온 거야? 저희랑 같이 왔습니다요. 놀러 오긴 뭘 놀러 와? 여긴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응? 집? 우리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이 리치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여기는 먹거리는 다 먹어봤겠네? 당연하지. 이젠 질려서 안 먹어. 아, 뭐 보나마나 용돈도 엄청 많이 받을 테고. 너무 많아서 얼만지 모를 정도야. 우와, 그렇구나. 타이니 소어는 내가 더 많고. 어? 타이니 소어는 네가 더 많지. 걸려들었지.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요. 그건 바로 오늘이 왕자님의 하지마! 말하지마! 입도 뻥긋하지마! 놀라운 소식이 뭔데 그래? 넌 몰라도 돼!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왕자님! 더 궁금해지는데. 타이니 소어 반응이야. 뭐? 아이,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 왜? 빨리 잡아! 알겠습니다. 빨리! 그 손은 떼고!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이니 소어를 손에 넣고 말겠어. 아저씨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베리도 오늘은 우리 팀을 응원해 주겠어요. 아, 싫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타이니 소어는 내가 잡아주지. 이건 반칙이라고요! 용철아, 지금 어딨어? 타이니 소어 반응이. 아저씨들, 이제 그만 놔주세요! 다 큰 어른들이 뭐 하는 게야? 어서 내려주지 않고. 알겠습니다요. 왕자님! 괜찮으냐?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냐, 너도 건강하려무나. 나영찬, 잠깐 너 못 잡고 있어? 할머니께 혼났어. 근데 나영찬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어머, 맛있겠다. 티라라? 너 무슨 수작이야? 넌 지난번에... 안녕, 난 티라라야. 근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네가 영찬이보다 훨씬 더 멋지고 듬직한걸? 아, 그래. 그런 소리를 자주 듣긴 해. 어? 정세모,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지? 알았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야, 정말?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난 강우람이라고 해. 우람아. 티라라, 타이니 소어 반응이다. 이 전시장 어딘가에 있어? 여기? 좋아, 그렇다면 우람아, 같이 찾으러 가자. 그래. 최신형 자동차입니다. 저기 있다. 알록사우루스다. 나한테 맡겨, 가자. 강우람, 티라라한테 뺏기지 마. 야! 어? 얘들아, 차에 막 올라타면 안 돼. 세모야, 저쪽으로 몰아붙여. 우람아, 그쪽으로 갔어. 쫓고 쫓기는 직격전! 어, 루이킴 선수도 좋습니다! 고고! 타이니 소어는 내 거다! 무슨 소리! 아이쿤! 공룡 채집 준비됐어? 비겁하게 채치기 하지 마! 어? 먼저 비겁한 방법을 쓴 게 누군데? 아무튼 내가 먼저야, 양보해! 오늘은 내 세... 채집 광산 발사! 뭐야? 지하라. 그렇게 억울하면 나랑 배틀할래, 도련님? 좋아, 배틀하자. 근데 나한텐 엄청 강한 친구가 있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 우람아? 아, 그럼
우람이랑 세모가 왜 티라라하고 같이 있지? 우람아, 어떻게 된 거야? 엄청 강한 강우람 납치셨다. 강우람 결국 티라라한테 넘어갔구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 보는 눈 없는 것도 누구랑 똑같네. 똑같아. 나용찬. 왜? 뭐? 이 똑같은 여성을. 왜 네가 화를 내냐? 우람아. 나용찬, 내 친구 티라라를 괴롭힌 거 용서 못해? 네? 뭔 소리야? 내가 그럴 리 없잖아. 네가 티라라한테 감쪽같이 속은 거야. 시끄러워. 여자애를 괴롭히다니 비겁하다 나용찬. 답답하긴. 뭐? 겁나나. 배틀은 포기할 거야? 누가 포기해? 나용찬, 나랑 같은 편 하자. 뭐? 어? 내가 너랑? 왜 자신 없냐? 쟤네 뭐냐? 좋아, 상대 주마! 간다! 색다른 조합의 2대2 배틀! 흥미진진한걸? 나용찬, 루이킴 대 강우람, 티라라. 파라사울롤로포스, 데이노스쿠스 대 브라키오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으아! 땅이 흔들린다! 브라키오가 걸어오는 소리였잖아. 역시 대단해. 우람아, 응. 잘 부탁해. 티라라, 나만 믿어. 저기, 그럼 우선 용찬이부터 혼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 강우람이야. 아이고. 강우람, 너 진짜 너무하다. 뭐야? 둘이 동시에. 강우람, 지사하게 둘이 같이 공격하다니. 그래도 내가 이길 거야. 일시 정지. 시그널 램프. 뭐야? 제법인데 나영찬. 강우람,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잘했어, 용찬아. 파라사우룰로포스 달려! 달려! 어이, 나용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음은 브라키오사우루스다! 본때를 보여주지! 땅이야, 울려라! 그라운드 셔츠! 어떠냐? 나도 네 공격은 뻔히 안다구. 좀 하는데. 이 녀석들 뭐야? 배틀인데도 즐거워 보이잖아. 그렇다고 내가 질 것 같아? 빛나는 진흙 대포 머드 캐논. 우와, 연속으로 발사하다니 절대 못 피하겠는 걸? 이걸로 끝을 내주지. 강우람, 그럼 우리도 이제 끝을 내볼까? 그거 좋지. 나영찬, 승부를 내자. 치,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물리면 끝장이다. 데이노 찹차! 마지막 기술이다. 거대한 불피! 자이겐틱 사운드! 마지막 기술이다. 소식자의 이 그랜드 크런치! 승자는 나야! 마지막 기술이다! 장렬하는 충격파! 라우드 크라이! 우와! 네 명이 한꺼번에 마지막 기술! 멋있는걸? 과연 이 배틀의 승자는 어느 팀일까요? 공룡메카드 24화 배틀 영상은 리뷰 영상 뒤에 마지막 오피셜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베리의 다이노 메카드 사전! 알로사우루스! 커다란 입과 눈 위에 난 돌기가 특징이며 무거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달린다. 주로 혼자 사냥하며 날카로운 이빨과 세 개의 굽은 앞발톱으로 공격한다. 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유미가 요새 이상해. 혼자 뻥하기 있질 않나. 멋진 남자친구라. 안녕하세요. 어? 와, 유미 남자친구다. 뭐? 유미가 위험해. 너 채집가였던 거야? 배틀이다. 내 카드!
공룡매 카드 25화 안개 속의 소년 기대해주세요. 안녕. 수호다.